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의 배후기지였던 전라우수영의 관아터가 발굴됐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전라우수영의 위용을 가늠케 할 근거들이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명량대첩의 울돌목. 물살 빠른 바다를 바라보며 1440년부터 1895년까지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 우수영이 있었습니다. 450년간 군사적 요충지였던 전라우수영 자리는 지금은 논밭과 건물로 둘러싸인 채 주민들에게 관아터로만 불려왔습니다. 2016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뒤 올해 6월부터 첫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수령이 머물던 내아와 집무실인 동헌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15세기 후반 건물이 지어진 뒤 16, 17세기 대규모로 중창됐다는 역사적 기록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아를 향해 이 같은 축대로 둘러싸인 진 출입로가 확인된 게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 우수영의 도로망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순 장군과 우수사, 김옥추 장군이 같이 모여서 뭐 논의도 하고 전략 회의를 했었던 그런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초기 백자와 상평통보 등 연대를 엿볼 수 있는 유물 수백 점이 쏟아졌고 건물의 규모를 가늠케 할 대형 기와도 발견됐습니다. 더 깊이 있는 발굴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학술 대회랄지 역사 고증을 통해서 옛 우수영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남군은 향후 전라우수영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발굴조사단은 내년부터 전라우수영 성벽과 객사 건물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